위험범을 술에 타서 마시면 흘러간 그 옛날이 내 불타오른 마지막 정력. 잘 자랐네, 잘 자랐어. 야. 자, 유별나게 소나무를 좋아하는 대깨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나무를 한번 안 입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태백의 소나무도 멋지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쩌고 저쩌고 소나무야. 아니지 소나무야 소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숲속 나무야 외로운 산골에 쓸쓸히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더냐. 아이고 이 굵음. 태백에도 여러분 금강송이 붉은색 금강송이 아주 멋지게 자라는 비록 고산지대이기는 하지만은 이 금강송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깨비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는 좋은데 이러다가 이 껌은 언제 하나.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사강도 거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서울에는 나여뿐 가시나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 애기 나는 좋대나. 아이고 노래도 중간중간 지 멋대로 부르고 이게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놈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세상이 아무리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도깨비는 제가 볼 적에 과히 심신이 옳은 놈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쇠가 빠지게 지금 입금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손님 태우고 와가지고 이따오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이라고 하리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사가, 인생은 마라톤, 인생은 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세월이 가는 길에 정처없이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갖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야생화 구절초 피는 고갯길 영나무 같이 내리니 각종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앙당만 외로운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에게라도 좋은 이 꽃, 저 꽃, 많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네. 아이고, 손님 태우고 올라와가지고 만원 벌었는데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택시 기사 303 대깨비. 이야, 그러나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렇게 즐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쌓인 글자 풀지 못할 내 운명 인심 있나 쓰다가세 웃으면서 살아보세. 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악을 써봐도 가는 인생을 어찌하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나르고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혔어. 씨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